저건 금할금? 저곳이 출입이 금지된 창고야. 천자 요대가 저기 있나? 마기마 마법에 걸린 삼장이란 아이의 상태는 어떠냐? 아시는 바대로 천자패의 힘이 완전히 발휘되어 삼장을 치료하려면 대마왕의 마력으로 봉인된 이 세상의 다섯 가지 덕목 천자탄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천자패에 숨겨진 대마왕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그 허리띠가 필요할 것이옵니다. 그 허리띠라면 4대 천상신기 중 하나인 천자요대 말인가? 허나 함부로 천상의 신기를 인간계에 전해줘서는 안 될 일이다. 허허, 고민되는구나. 아직 손오공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천자요대는 대체 뭐야? 아무도 없나요? 샤오공주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로? 수문장님, 안녕하세요. 뭘 좀 찾으러 왔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고 싶어요. 청계 창고는 무척 복잡하답니다. 또 허가된 물품 외에는 내보내지 말라는 옥황상제님의 엄명이 있으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사랑의 옥반지를 찾으러 왔어요. 반지를 끼기만 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사랑의 옥반지요. 사랑의 옥반지요? 왜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주님. 금지 물품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찾아드리죠. 얼른 찾아주세요. 그동안 창고 안 구경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려라! 열게! 사랑의 옥반지가 저건 부자 되는 옥반지고 옆방에 있나? 저건 금할금? 저곳이 출입이 금지된 창고야. 천자 요대가 저기 있나? 신기 중 하나라는 천자 요대인가? 공주님! 샤오 공주님! 네!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여기요! 한참 찾았습니다요. 공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의 옥반지라는 보물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이만. 뭐야? 달빛 참 환하구만. 아이들이 무사히 천자패의 힘을 깨워낼 수 있을까? 잘 해낼 걸세. 손오공 그 녀석은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어쩌면 오공인 내가 평생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짧은 시간 동안 해낸 건지도 몰라. 그 시간 동안 일으킨 문제도 우리 평생 것보다 많겠지. 그것도 그렇구만. 샤오 공주님이 여길...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공주님? 보리도사님, 쌀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오공과 함께 기장도사님을 뵈러 갈래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도사님! 도사님들도 할바마마처럼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천상세계의 공주 샤오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은 시비시마 같은 온갖 요괴들로 가득한 위험한 곳입니다. 저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만하게 쌀도사. 아무래도 공주님께서 단단히 결심하신 모양이니. 삼장이 마귀마 마법에 걸린 데는 제 책임도 커요. 샤오 공주님. 저도 함께 가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싶어요. 옥황상제님께 말씀은 드리고 오셨겠지요? 그럼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리고 왔어요. 정말인가요? 그럼요. 정말이죠. 그보다 이거. 아니, 그것은. 이건 천자요대라고 합니다. 천자요대? 천자패의 봉인된 대마왕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허리띠인데요. 천자패와 한 쌍을 이루는 천상신기 중에 하나예요. 천상신기라고요? 이래봬도 저 천계의 공주라고요. 이번 일의 중요성을 알고 천자 요대를 가지고 오공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모험은 어떤 강적이 기다리고 있을까나. 이젠 괴물은 사양할래. 샤오 공주님. 몰라리오. 대체 언제 온 거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갈 거야. 뭐? 어? 왜? 같이 가면 안 돼? 예쁜 공주님하고 같이 가면 저희야 좋죠?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오공아, 천자패는 잘 챙겼느냐? 천자패요? 여기요! 천자패는 대마왕의 힘을 봉인한 것. 그 힘을 관리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다. 네? 필요한 것? 공주님? 네. 자, 받거라. 그게 뭐예요? 마법 천자패에 봉인된 마력을 제어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천상 신기 허리띠, 천자 요대다. 샤오 공주님께서 특별히 가져다 주셨다. 자, 천자패를 끼우고 한번 차보거라. 우와, 멋지다. 우와, 천자패가 천자 요대에 결합됐어. 자, 감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갈 길이 멀다. 어서 출발해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삼장, 부디 조심하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쌀도사님. 모두와 함께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출발하거라. 알겠습니다, 도사님. 기장도사님을 뵙고 삼장의 마귀마 치료법을 반드시 알아내서 올게요.